이봐요, 화실자. 예, 감독님. 어디서? 어디서 저런 보석들을 데리고 왔어? 당장 계약합시다. 내가 찾던 바로 그 주인공들이라고. 오은성. 하나를. 너희들은 앨리스 시즌 3. 앨리스 대 그레텔 주인공들이다. 잘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번 주 내로 당장 계약합시다. 예. 이 친구들 당신 소속사 맞죠? 아, 그럼요. 제 소속 맞습니다. 내일 UPD한테 당장 계약서 보내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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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야, 너희들. 네, 네 실장님. 나랑 전속 계약하자. 이의 없지? 그럼요, 당연하죠. 언니만 허락한다면요. 뭐, 언니? 우리는 미자잖아요. 아, 미자. 저희 언니 형사긴 한데 워낙 엔터에 관심이 많아서 아마 허락하실 거예요. 뭐, 형사? 아, 그냥 공무원이라며. 형사도 공무원 아닌가요? 뭐? 아니, 그건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너를 볼 수 없는 건 진실 속에 감춰 있기 때문. 계속 너의 맘을 숨겨온다도 돈을 안 가지고 오면은 계약을 안 하시겠다고요? 아, 전 영화 공부 관심 없고요. 아, 저 형사 건 이미 아실 테고. 법대로 계약하고 법대로 안 하면 저도 밥대로 해야죠 뭐. 아니, 밥이 아니라 법. 아니, 뭘 잘 모르시나 본데요. 이건 둘도 없는 기회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실장님 지망생 애들 데리고 이것저것 잘못한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무슨... 아니,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저 어떻게 보든 관심 없고요. 아, 계약금 있긴 하신 거예요? 그럼요. 아니, 얼마입니까? 제가요, 저 아이들 미래 당장 사겠습니다. 1억. 예? 1억이라고요? 그리고 현찰을 주세요. 에? 전 현찰 좋아하거든요. 은행 갈 시간도 없고. 아, 예. 그럼 돈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아이, 뭐 저런 미친. 아이, 내가 더러워서 정말. 아이, 안 한다, 안 해. 아, 뭐야. 아, 몰라. 아직도 고뇌 중이야. 근데 우리가 1억이나 돼? 몰라, 그냥 막 질렀어. 응?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화실장 이때까지 사기쳐서 모은 돈이 딱 1억이던데? 그 돈 내놓기 쉽지 않겠는데? 걸려들 거야, 화실장. 보기보다 승부사야. 메가톤급 히트작 앨리스 시즌3야. 거기다 감독이 직접 발탁한
세계 주인들이라고. 나는 수사관 앨리스. 나는 명탐정. 그랬대. 나한테 기회란 두 번 다시 하나. 그래, 몰빵하는 거야. 그동안 애들 코무도도 뺏은 거 다 갖다 바쳐서라도 이번에 제대로 한번 터뜨려보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확실. 메이저가 무슨 투벅이야? 차 없어? 그러게요. 행복 고시원? 화실장 고시원 사는 거야? 두 평짜리? 복덕초 창문방은 환기도 안 돼요. 아, 환자 돼서 나오기 십상이죠. 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살아봤니? 언니, 우리는 지금 성장 제일주의 사회 경제 구조가 낳은 적나라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어요. 중산층이 사라지고 하층민만 많아지는 이 악순환 구조의 경제 체제 속의 삶이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깜빵조차 4.4평인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머물러 살 수 있는 곳은 채 두 평도 안 되는 고시원이라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고시원이 상징하는 부조리한 현대사회와 미래라는 보고서를 준비 중인데요. 잠깐만요. 이게 어디 있더라? 혼자 뭘 중얼거리고 있어? 주스 하나씩 마시자. 짠! 나왔어. 안녕. 야, 근데 변신하는 게 맞긴 하냐? 화실장 둥갑고 튈 수도 있잖아. 야, 둘도 없는 기회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너가 되면 놓칠 거냐? 아, 똑바로 해. 혼졌잖아. 그래? 어, 뭐야? 너 왜 여자같이 말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 응. 봐봐, 내 눈썹 그려줄게. 아, 눈썹 왜 이렇게 그려? 짝짝이잖아. 어, 그러네. 모르겠어, 씨. 화실장 나왔다, 오버. 우리도 준비 완료. 근데 이제 씨, 그냥 튀는 거 아니야? 계약할 거면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해? 언니 통화 중이잖아요. 역시 옥진경 대단하구. 접니다, 화실장. 당장 계약하시죠. 오은성 한아름. 네, 그러시죠. 사무실로 가면 되죠? 예, 그럼 20분 후에 사무실에서 뵙죠. 슬기야. 네, 형사님. 다은이랑 학생들한테 연락해. 작전 쇼타임. 네, 출동하겠습니다. 우와. 계약합시다. 오은성, 한아름, 너희 둘한테 내 인생을 건다. 나는 수사관 앨리스. 나는 크레테. 좋았어. 어? 아, 너희들은? 우리도 다 떼어먹고. 아, 여기 어떻게 찾았어? 얘 나쁜 놈아, 그럼 못 찾을 줄 알았어? 연기 시켜준다더니 계약금만 받고 도망쳐? 우리 엄마 피 같은 놈! 우리 아빠 수술비! 내가! 어? 야, 안 돼! 어? 야! 야, 안 돼! 안 돼, 이 돈은 안 돼! 야, 이거 절대! 야, 내가 갚을 테니까! 야, 이 돈은 절대 안 돼! 절 꺼져! 야! 얘들아! 야! 야, 잠깐! 나 레전드 스타메이커야! 어? 내가 너희들한테 사기질 생각 따위 절대 없었거든! 아니, 니들은 몰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너 때문에 다 알게 됐는데! 그따위 변명 집어쳐라! 우리 꿈은 다 짓밟혔는데! 내 꿈 돌려줘! 안 돼! 야, 얘들아! 안 돼! 아니, 걔 돈! 돈이란... 참 험하지 않니? 험어? 먹는 거야?
예, 오원장 하나랑 계약해야지. 내가 너희들 식탁 만들어준다니까. 은서야 가지마. 가지마. 야 오원장 하나랑 가지마. 야 안 돼. 말 안 해. 야 은서야 하나랑. 아이 얘들아! 얘들아! 저기 잠깐만, 너희들 혹시 저 이 학생들 본 적 있니? 저 이름이 오은성 한아름인데. 오은성 한아름? 모르겠는데요? 이런 애가 우리 학교에 있었나? 이렇게 예쁜 애들 우리 학교에 없는데. 아니 낯은 익은데 누군지를 모르겠네. 아 그래? 저 혹시 생각나면은 저 이거 그거 내 명함이거든. 이쪽으로 꼭 좀 연락 좀 줄래? 아저씨가 사례는 똑똑이야. 아, 저 오은성 한아름이다. 네. 그 누구야? 불쌍한 하실장.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오은성 한아름 찾고 계시다. 잡히면 평생 오은성 한아름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도 나쁠 것까진 않은데. 어? 아름아 여기서 뭐해? 미쳤니? 얘 치마 사이즈도 안 맞는다고. 얘 그러게 누가 밤마다 피자 먹으랬어? 에 정신 차려. 니네 둘 다 남자야 남자. 오 예. I'm a boy. 하, 그래도 체포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개가 천선하게 정신 바짝 차리게. 무슨 잼먹으로? 돈은 다 돌려줬잖아. 그래도 다행이다 하실장 아저씨. 뭐가? 뭐가? 비록 오은성 한아름을 찾지 못하겠지만 지금 아저씨 얼굴은 반짝반짝 희망으로 빛나지 않아? 나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단 불꽃 같은 의지. 너처럼. 아무튼 또 한 번 사기치다 잡히면 그땐 국물도 없어. 국물? 이라도 먹고 싶다. 갈비탕? 갈비? 누나 갈비 삼겹살. 오빠들 왜 이러세요? 아 스톱이! 오 스톱이! 사건도 해결했는데 설마 어느 또 라면 아니겠지? 두 분이서 거기 60인분 드신다면서요? 설마 우리 착하고 이쁜 누나가 사건 해결했는데 고기 정도는 기본이지 않겠냐? 제가 좀 착하고 예쁘긴 한데요. 아 실장이다! 나 노는 약은 가! 답변은 30인분 가! 찾았어 니가